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300만원 넘게 줬는데 부모님 집 트위너 에어컨 설치 논란. 트위너 에어컨 스탠드 플러스 벽걸이 이 설치된 사진 한 장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. 작성자 A씨는 최근 커뮤니티에 부모님이 300만원 넘게 주고 트위너 에어컨 설치된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부모님만 집에 있을 때 설치 기사가 왔는데 거실과 방이 멀어서 벽걸이를 방에 설치하면 시원하지 않다고 얘기했다더라라고 전했다.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설치 완료 모습은 스탠드 에어컨 바로 위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된 상황이다. A씨는 설치 기사가 시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자 부모님은 그럼 어쩔 수 없으니 거실에 설치하고 가라고 했다면서 30평도 안 되는 집인데 거리가 멀어 시원하지도 않을 거면 에어컨을 트위너 누로 왜 파는 건가라고 말했다. 이 글에 네티즌들은 그런 상황이면 에어컨을 설치하지 말고 환불에 써야 한다. 상부에도 구멍을 뚫은 게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. 반면 설치 기사의 상황을 공감하 는 댓글도 많았다. 자신을 설치 기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시르기가 한 대라면 거리가 12m 이상인 경우 벽걸이 설치를 권고하지 않는다 고 조언했다. 또 다른 네티즌도 실제 에어컨 배관을 고려해야 하는데 구축인 경우 가정집에서 할 만한 공사가 아니다. 그래서 기사가 안 된다고 말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